아니 내가 근데 만약에 살인자라고 하면 더 이상 방송을 못할 텐데 살인자면 방송하기도 힘들 텐데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동생이 아 안 되겠다 내가 언니인 척 할게 이러면서 깜빡다녀 얼통한 내가 언니인 척 할게 목하연 유튜브 헬로 헬로 일단 녹화를 켜고 어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휴방을 하고 오늘 낮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동안 내가 사실 생각보다 좀 일을 업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오늘 낮에 일어나서 싹 해결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함 지금 속이 엄청 시원한 상태 아 씨발 내가 이걸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밖에 외부 일정 좀 다 보고 조만간 서울만 한번 갔다 오면 된다 왜냐? 재무사님 만나러 야, 공지 내용은 뭐냐? 사실 그 이건 카누가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이번 주 주말에 다 같이 지점토 놀이를 하자 오랜만에 지점토를 만져보고 싶다 왜 지점토 만져보고 싶지 않아? 이러더라고 나한테 갑자기 웬 지점토? 이랬더니 아니 지점토 갖고 아 그 뭐였더라? 최근에 뭘 보니까 지점토로 쭈물럭쭈물럭 되는 거 아 그 최근에 내 영상을 보다가 생각을 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주말에 동생이랑 캠 켜고 지점토로 뭔가를 만들어보는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투수들은 카페에 올리게 될 거고요 만약에 하면은 이제 다 큰 성인들끼리 시발 지점토를 가지고 저 동생이 물감도 칠해야 되지 않아? 이러는데 솔직히 물감 칠하는 것까지는 그날 하긴 힘들 것 같고 뭘 만들지진 아직 그렇게 정해지진 않았어 뭘 만들진 정해지진 않았는데 지점토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을 올리려고 지금 내가 카페를 켜놨어 괜찮은 제목 없나? 주말이 토요일이 좋을까 일요일이 좋을까? 토요일이 낫지 얘들아 토요일만 하자 아 지점토 대회 뭔가 괜찮은 이름 없나? 대회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그 지점토 놀이? 조물조물조물주는 뭐야? 조물조물조물주 시원해 조물조물조물주 존나 귀여운데? 조물조물조물주 방송 아, 뭔가 이상하잖아 조물조물조물주 방송씩 아 부제를 적자고 나쁘지 않네 지점토 방송하면 되겠지 지점토 놀이? 놀이가 맞다 나 근데 나 손재주가 있을진 잘 모르겠어 너네도 어차피 손재주 없는 사람 뭐 없는 사람대로 만들자고 너네 그 인터넷 짤방 알아? 그 펠트 못 만드는 사람들 펠트 개망한 짤 알아? 그거 마냥 될 것 같긴 한데 주제를 뭘로 하지? 주제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치? 우리 어차피 겜놀이니까 겜으로 할까? 아이템도 상관없고 뭐 캐릭터도 상관없고 게임 괜찮잖아 게임? 맞아 큰 틀이 게임이면 괜찮을 것 같아 인사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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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요일 날 8시 정도 할 건데 지점토 삼아야겠다 이게 진짜 해요? 네가 하자며 네가 하고 싶다며 수진형 무엇? 근데 네가 하고 싶다며 아니 님들 할 거임? 아니 언니랑 나는 한다 쳐 님들 할 거임? 이 나이 먹고 몇백 명 사람들이 지점토 갖고 근데 그게 웃긴 거 아니야? 지점토 클래스 뭐냐고 근데 그게 웃긴 거 아니야? 맞아 이미 시킨 거잖아요 이러는데 애들이 처음에 얘기 꺼내니까 뭐라는 줄 알아? 형 어린이날은 이미 지났어 이러는데 아 그러네 이걸 어린이날을 했어 아무튼 그럼 토요일날 오면 될 듯? 아 그리고 요새 이상하게 범죄 관련된 뉴스가 존나 많이 뜨더라 무서워서 살겠남 아 그래서 내가 존나 궁금해가지고 오늘 아빠랑 동생이랑 있는데 물어봤어 만약에 가족이 집에 왔는데 내가 만약에 뭔가 시체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숨기려고 집에 이렇게 시체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? 이러고 물어보니까 동생이 미친년 하고 신고하겠지 근데 누구냐고 물어는 볼 것 같대 미친년 뭐야 누구야 그래서? 이럴 것 같대 나 아빠도 똑같아 아빠 말도 똑같아 그냥 신고한대 신고하고 나서 아 그래 뭐 살다 알아 막 이런다고 형 피지컬로 어떻게 그 시체를 옮겼으며 애초에 시체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건 참 궁금하긴 한데요 아니 근데 그거보다 우리 가족 내가 죽인다는 거에 아무 의문을 안 품는다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 아니 내가 근데 만약에 살인자라고 하면 더 이상 방송을 못할 텐데 아니 살인자한테 후원을 주는 사람이 어딨어 막 이러면서 살인자면 방송하기도 힘들 텐데 어떡할 거야 이랬더니 동생이 아 안 되겠다 내가 언니인 척 할게 이러면서 깜빡다녀 얼통한 내가 언니인
가져갈게. 안녕하세요. 이러면서 어차피 목소리 크게 구분 못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니까 아 모카예요 이러고 방송한다고. 아이고 오늘 집에 이제 택배가 왔어. 택배가 왔는데 동생이 샌들을 시켰어. 샌들을 시켜가지고 하얀색 샌들인데 막 오늘 신어보더라고. 근데 이제 아빠가 그걸 보고 왜 네 것만 샀냐? 아빠도 사줘 이러니까 동생이 신발 한짝 벗어가지고 야 신어라 신어 아빠 신어 나 한 짝만 신을게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 나는 흰색 싫어 흰색 마음에 안 들어 이러니까 동생이 언니 매직 가져와 내가 칠해버릴게 이러길래 아빠가 아니 나 매직도 싫어 나 빨간색 이러길래 내가 아빠 빨간색 좋아하는데 빨간색 매직 갖다 줄까? 이러니까 동생이 아니 이게 매니큐어 매니큐어 우리 가족 좀 시트콤 같아 나가서도 그래 아 이건 저 별개의 얘긴데 동생 아시는 분 중에 시체에 부검하는 그런 걸 하신 분이 있대 아, 장의사 관련해서 이제 좀 하신 분이 있는데 나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만약에 이제 시체가 생기잖아 근데 이게 구급차가 오는 게 아니라 구급차를 가장한 사업 뭐라 해야 되지 레카 마냥 뭐 사업체가 와가지고 시체를 실어가 버린대 그 시체를 실어가면 수당을 준대 그래서 그 시체 자체를 장인애들끼리 막 실어가 버린대 그냥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설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시체를 실어가서 그 시체 부검하는 데다 갖다 주면은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데 사람 시체를 막 자기네들끼리 경쟁하는 거야 그 소리 듣고 소름 돋았잖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유가족들은 그 시체를 운반한 곳이 국가기관인 줄 아는데 거기가 국가기관이 아니야 그니까 운반해서 거기서 부검을 하잖아 시체 부검을 하는데 그 부검하는데도 사설업체인데 당장 이렇게 부검을 해야 되니까 유가족들이 거기다 그냥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국가기관인지 어쩐지 아무것도 몰라 유가족은 모르는 거야 시신은 되찾아와야 하니까 그리고 부검은 해야 되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빨리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돈을 지급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설업체는 시체 부검하면서 이제 돈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설 앰뷸런스가 시체 가지고 막 싸우 하는 게 그 이유래.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그 시체만으로도 막 서로 막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지.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소름 돋더라고. 아 그리고 너네 이것도 별개 얘긴데 너네 그거 알아? 그 시신이 불에 태우잖아. 화장을 하면은 몸에 시신 안에 몸에 이제 공기가 들어있어서 화장할 때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사람이 소리가 나. 아 막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그 장의사분이 막 이렇게 부검을 하고 있으면 뒤에서 이제 시체가 막 뭐 이런 소리가 난대 그게 처음 할 때 이제 혼자 있을 때 너무 무섭대 그리고 동생이 이제 그분이랑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대 막 원래 아, 시체 처리 할 때 막 이렇게 막 동맥 잘라가지고 동맥에서 피 빼내고 막 뭐 그러던데 어 그거 실제로 너 해요? 막 이러고 물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장인사분이 물어봤대 근데 나랑 동생이랑 예전에 시체 처리하는 게임 했던 거 기억나요? 그 동생이 아 저 게임을 했어가지고 이러니까 장인사분이 뭐 그런 게임을 하시냐 뭐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